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야외에서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었던 바로 그 장소에 왔는데요. 이 장소에 온 이유는요, 이 벚꽃이 많이 피는 곳에 벚꽃나무를 죽이는 바로 그 생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작년에는 유리알라카누스가 대발생이 되면서 또 나무들이 좀 시들시들해지곤 했거든요. 바로 어떤 친구인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클릭. 자, 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랩이 다 쌓여져 있습니다. 오, 아,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했구나. 이게 여기 안에서 하도 파먹고 나오니까 산란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쌓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네, 우리 만천 관장님이라 지금 이 곤충을 찾으러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여기 찾아 놓으셨네요.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야, 작년에 그 유리알라카늘소도 엄청 대량 발생했었잖아요. 네, 이것도 역시 뭐 대량 발생해서 랩 씌워놓고 저쪽에 뭐 그 깔때기 트럭 설치해놓고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곤충을 이 정도로 잡겠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쵸. 또 이 반대편에는 또 랩을 또 안 씌워놨어요. 또 여긴 안 돼 있네요. 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의문이. 이쪽은 쫙 안 씌워놨잖아요. 이상합니다, 좀 하는 게. 아, 이게 또 4월, 5월 돼서 이제 벚꽃 피면은 굉장히 이쁜데 또 지금 오늘 볼 친구는 이제 벚꽃나무를 이제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요거 이 친구 한번 제가 올라 잡아볼게요. 보시면은 이 친구가 바로 벚나무 사양하늘소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가까이 보는 친구 이렇게 여기랑 이 두 쌍이 있는데 제가 한번 바로 잡아볼게요. 야! 오, 이 사이즈가 엄청 커요. 와! 와! 아이고, 한 마리는 날아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곤충 좋아하는 사람들 봤을 땐 좀 멋있긴 한데요. 아, 너무 멋있지 진짜 이거. 야, 이렇게 멋지게 생긴 게 있다니. 야, 근데 이 친구가 냄새도 또 이게 냄새도 나요? 벚나무 냄새 한번 맡아봐요. 난다. 그 무슨 냄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냄새는 아닌데 그 나무의 진한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 친구가 현재 병해충으로 지정이 된 건 아니죠? 사실 곤충을 그렇게까지 딱 지정하진 않았는데 가로수를 해치는데 여기는 또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방제를 안 하면은 이제 그쵸. 그것도 민원재생이니까는 방제할 수밖에 없는데 야. 방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오자마자 지금 발견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지 체감이 가시나요? 우선은 제가 눈에 보이는 친구들을 오늘 싹 잡아갈 생각이거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친구도 잡았는데 지금 수염이 긴 친구, 이 사장님이 들고 계신 게 수컷, 짧은 애가 암컷입니다. 크기는 암컷, 수컷 별 차이가 없네요. 수컷이 아무래도 좀 작고 암컷이 뚱뚱하고 얘는 좀 날씬하게 생기고. 아, 굉장히 매력적인 곤충인데 생나무를 먹어서 조금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일본에서는 또 특정 외래생물로 또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진짜 생나무를 먹고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구멍에 이제 가루들이 나와 있죠. 안쪽부터 파고 나오면서 나오는 가루들이에요. 구멍도 이제 천공이라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되게 급작스럽게 와가지고 포충만 가져오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절단된 나무 보이시죠? 이게 저기 위에를 보여드리면 저 나무가 지금 구멍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죽어서 곰팡이가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저기 폭삭 삭으면은 나중에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 불면 떨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왼쪽은 미리 잘라 놓으신 건데 나중에 저것도 잘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무들이 점점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엄청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이거 노력해가지고 좀 많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다고 약을 쳤다고 써있잖아. 아, 맞아요. 쳤어요, 어이가 없는 거야. 이쪽은 치고 이쪽은 안 치고. 지금 한 5마리, 6마리 정도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 이 방제 해충 이거를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없어진 거라고 합니다. 자, 물론 시기상 뭐 10월까지 계속 출몰한다고 하니 그래도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여기 와서 좀 채집하셔도 근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네, 그래도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나온 거. 야, 매미 껍질입니다. 매미 껍질. 매미도 나오는 시점이네요. 딱. 깔때기 트랙 같은 걸 이제 설치해서. 아, 와, 이런 것도 설치를 하셨네요.
아 빠지게끔. 한번 들어가 못 나오고. 오 이것도 나름 되게 좋네요. 이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끌거려서 못 나오는 건데. 오 이런 트랩 설치도 해 놓으셨습니다. 랩은 뭐 다 뚫고 나오니까 뚫고 나왔잖아요. 와, 야 랩을 굉장히 많이 감싸놨는데 이거 사양 하늘소가 이 안에서 뚫고 나왔거든요. 이거 나무도 뚫고 나올 정도니 사실 랩 같은 것도 뚫고 나오기 좋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정도여서 이렇게 퇴치를 일부러 많이 하지 않으면은 나무가 진짜 죽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잘라낸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잖아요. 죽어가지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다 파먹어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죠 이렇게. 아 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액체 약간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 이게 사용하면서 만지니까 이 냄새를 맡으니까 좀 좋네요. 오 와 이 보이시나요? 이거 톱밥이에요. 톱밥 안에서 이제 애벌레들이 먹거나 아니면 또 산란하기 위해서 성충들이 갉아냈거나. 여기는 또 이제 기어코 이렇게 나온 모습들이 보이죠. 이 비닐 랩은 이제 산란하는 걸 좀 막기 위함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안에서 유충들이 먹고 나온 흔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나무는 한 여름인데도 잎사귀가 이 정도인 거 봐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네요. 어미 이게 생각외로 심각하네. 아이고야 또 나타났네.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꽃뱀인데 약충입니다. 약충 너도 퇴치다. 앗! 어 야 안 뛰냐? 되게 괴상하게 생겼죠? 이 친구는 지금 약충이고 나중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되는데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고 외래종이긴 한데 식물들한테 좀 가해하는 그런 병해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충이죠. 해충. 병해충은 아니고 해충. 근데 여러분들 좀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뿌리가 있어요. 랩 씌워놓고 좀 어두운 부분이나 습기가 차니까 나무 스스로가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게 되네요. 자 우선은 이쪽 말고 저쪽 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랩이 씌워져 있고 이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지금 적용을 많이 해놨네요. 해충 퇴치를 한다는 목적하에 막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잡아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쌍만 데려가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리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야 오케이. 우와 아, 잠깐만. 아 야 아 옷 빵꾸나. 야 옷 나 옷 없어. 아 진짜 이거 누굽니까 이거. 나오세요 이거. 우산 그거죠. 양산 그런 느낌인데.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야 진짜 생각외로 크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이제 벚나무를 주로 먹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과수원 있죠. 복숭아밭을 완전 숙대밭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살아있는 나무들을 잘 갉아먹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주의가 각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벚꽃이 굉장히 많은 그 가로수길에 현재 나무들을 보면은 좀 많이 아픈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아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산란을 뭐 한 마리가 한 번 할 때 이제 수십 개 알을 낳고 이제 죽을 때까지 수백 개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번식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무튼 이렇게 좀 가까이서 좀 잘 보여드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벽도 잘 타고 비행도 잘하고 눈치도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칫했다가는 그냥 날아가고 도망가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중국이랑 베트남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나무를 수입했을 때 나무에 껴있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큰 피해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대책이 좀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렇게 주니까 젤리도 잘 먹네요. 턱이 굉장히 두껍고 날카롭고 힘이 세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맨손으로 잡았을 때 머리 쪽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집된 이 벚나무 사양하늘소는 이제 곤충 하모니랑 이제 만천곤충 박물관 아까 채집 같이 했던 관장님 곳에서 볼 수가 있고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